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데몬슬레이어 29,000대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간지나게 또 2만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매용 써져있네. 네네,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템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껴져있는 것 같아요. 다 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966짜리 21% 18성짜리군요 뭔가 굉장히 공격력은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템페스트링 8성짜리 끼고 있고요. 머리가 아주 장난 아닌가 보군요. 한 개 고맙습니다. 15%의 힘짜리. 그 다음에 고귀한 EVI 반지 13성. 성배는 3에 68짜리. 80에 80 주업짜리 15% 6성이었고요. 위대한 블러드킨의 앱솔랩스 X. 보공방. 0012%. 15% 도미 에디 2줄 이상이네요. 76짜리 조업에 완작타타 있고, 가위 1짜리. 996짜리에 가위 달린 가운목. 좋습니다. 모자 92초업에 8. 오케이, 92초. 모자 18성짜리. 18성 들돌이 많이 올라가네. 다 AD가 아쉽네, 딱 봐도. 이거하고 이거는 15% 19성 작 두 개 남았고요. 아마 놀공작이라든지 할 것 같고. 워리어 마이스터 심볼, 이거는 뭐 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은 갑자기 20성짜리였구나. 와, 다음에 21성짜리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120초업짜리 야, 24%의 AD 2줄짜리. 하트는 15%의 매지컬 작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섞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섞인 작이에요. 아주 오묘한 아이템이군요. 그리고 5에 61짜리 15% 에디트 2줄. 장갑은 레전이죠? 여기까지. 또 21성짜리군요. 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겠죠? 17성까지 밖에 작을 잘 몰라가지고. 주은 작이 되겠군요. 네네. 에디 한 줄. 18%. 보조목이 보보방의 댐힘 올스텔. 에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방댁.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네. 힘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잘 보세요. 663231이지? 663231310에서 제가 스펙업 해드렸습니다. 힘도 올려드렸고요. 제가 해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장 찾습니다. 네네. 주인장 찾습니다. 주인 없습니까?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주인분이십니까? 제가 뭘 해드려야 됩니까? 하트가 제일 싼 거요. 개인 선택이죠? 잘 모르겠다고. 원하는 게 뭔데요?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이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걸 얘기해 줘야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없으신가요? 뭐 하고 싶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제가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희한하네. 힘을 올렸네. 방물 안 올리고. 아 수공 천만을 달성하고 싶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다 공포로 바꾸면 수공 천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여기 수공을 올리고 싶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애비밖에 못 움직이니까는 템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죠. 공이 올라가야 되니까 스펙을 여기서 돌리는 수밖에요. 저기서 수공 천만원 올리겠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신구 반지 천만원 올리려면은 이제 어떤 반지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0% 달고 오는데 이모탈링 이거밖에 안 올라요? 아 진짜? 반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와 30% 들고 오는데 13,000밖에 안 오르냐 왜? 12%에 0, 10에 16에 13성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안 오른다. 16, 17, 18 19, 20 21, 22, 23 와 그러네. 와 아 보장 세트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네 그러네. 1, 2, 3, 4, 5, 6, 7 아 7세트 깨지면서 공마 10에 올트 10이 날아가고 그기에다가 섞여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자면은 내가 만약에 이 다음 템에서 움직인다면은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갑을 바꾸면 수공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크리를 들고 온다고 치면은 아 반지가 제일 걸리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단은 교불이니까 잭이고요. 아 무기의 교체 괜찮아 보여요. 무기의 교체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조무기의 에디? 교불의 움직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삼무기류 역시. 아 근데 스펙업 하려면은 힘을 포기하고 이제 레전 장갑에 크리를 쓰고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상의 그리고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취업 좀 메꿔가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은 유니크에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템은 이제 놀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것 같아. 어, 귀걸이도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 일단 이쪽이 먼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교불템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죠.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케인 쉐이도 들어주고 모자 어차피 모자 바꿔야 10 나이트 엘름 들고 상의 움직임 일단 이게 먼저 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교불은 개인 선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 알죠 뭐 말 안 했다시피 옵션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애물 위점이 떠야지 이제 박물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좀 되니까 무기의 상세에서 그럴 것 같아. 일단 그게 우선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연락하면 이제 몇 달 걸리겠지? 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만남은 큐브의 만남이 되겠군요. 에디셔널이요. 에디셔널 에디션 보조무기 에디션. 우리의 만남은 큐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